그 3의 정체, 기업의 정체가 뭐냐 하면은 이제 홍채 분석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저희가 데이터 기반 그리고 또 홍채 분석 기술 이것들이 이제 어우러져서 저희가 디지털 헬스 기업으로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목표를 가진 기업이고요. 사실 저희 홍채 분석 기술이 건강과 신체의 건강과 상당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히 이제 어디에 착안을 했냐면 그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게 도대체 뭔가 그것이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독소라고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거의 한 86% 정도? 질환의 86% 정도가 거의 독소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고 또 저희가 혹은 스크리닝 오면 스크리닝 하는 것들을 저희 기술이 도와서 좀 많은 분들이 건강, 그 질환으로부터 건강을 좀 지키는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희망으로 저희가 이제 이 3를 만들고 또 솔루션을 개발했습니다. 사실 보안 쪽으로 많이 홍채는 알려져 있잖아요. 그런데 사실 홍채의 그 각각 이제 기술들과 여러 가지를 보면 제가 볼 때 홍채, 신체기관의 홍채는 그 건강에 오히려 헬스케어 쪽에 소명을 가진 것 같아요. 이 신체기관도 굉장히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주고 바이오 마커가 될 수 있는데 특히 홍채가 그런 바이오 마커, 신체의 어떤 바이오 마커로서 충분히 어떤 사람의 어떤 현재 상태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신호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저희가 연구, 분석 연구 결과 또 그런 것들이 보여져서 저희가 마침 또 저희 그 내부에 직원도 그렇게 해서 또 건강 이상 징후를 발견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계기로 더욱더 이제 헬스케어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저희가 이제 피봇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사실 독소를 먼저 착안을 하고 지금 CES 전시회, 올해 초 CES 전시회에 그 독소 측정 솔루션을 개발을 했어요.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거의 86% 이상의 질환이 독소 원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이 독소가 많이 쌓여 있는 상태에서 생활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식습관에서 해결하고 싶었어요. 굉장히 독소는 또 이 먹는 식습관에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먹는 것에서부터 건강하게 지혜롭게 건강 관리를 하자. 이런 어떤 취지에서 제가 독소 측정 솔루션을 만들었고 개발을 했고 또 그 개발된 그 기반으로 그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저희들이 이제 맞춤형 개인이 정말 현재 어떠한 컨디션과 어떠한 상태의 건강 상태를 갖고 있느냐 이거에 연관되는 정말 그 사람에 맞는 솔루션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먹는 솔루션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맞춤형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거 이 부분까지 계획하는 첫 번째 저희 비즈니스 지금 그 부분으로 이제 스텝을 그쪽 영역으로 좀 진행을 하려고 하고요. 향후 이런 데이터들이 계속 쌓이게 되고 저희가 학습 강화 훈련이 해서 빅데이터에 저희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까지 개발해낸다면 충분히 질환의 어떤 예측 그리고 질병의 예측이 가능한 솔루션까지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저희가 사실 미국 진출을 좀 정말 그 진짜 하고 싶었거든요. 엄청나게 원했었는데 시장의 반응이 싸늘하면 어떡할까 그런 고민도 했어요. 전시에 나간다고 모든 일이 다 풀리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나가본 결과 상당하게 반응이 좋았고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같은 공감대를 가지고 같이 공동 개발하고 같이 공동 마케팅하고 미국 영역을 또 미국의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파트너분을 만났고 또 글로벌 진출까지 또 꿈꾸게 된 거죠. 그게 가장 큰 성과입니다. 지원하는 것들이 훨씬 정보력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집중돼 있어서 저희가 얻은 혜택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글로벌에 진출하기 위해서 저희가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데 그 시행착오를 좀 상당히 줄이는 테스트베드? 오히려 그 테스트베드를 조금 그 분야별로 테스트베드를 좀 이렇게 모델링을 해놔서 구축해 놓고 거기에 태워보는 거죠. 기업들의 아이템을. POC도 해보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리 좀 단련하고 훈련시킨 다음에 내보내면 훨씬 좀 살아남는 그런 확률이 더 많고 진입할 수 있는 것들이 더 원활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